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판매하는 30만원대 PC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사양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CPU는 AMD 라이젠 2200G, 메인보드는 ASUS의 EX320 게이밍, SSD는 WD의 250기가 블루, 메모리는 삼성의 DDR4 21300, 4기가 2개, 파워는 맥스엘리트의 500W 게이밍 제품. 이렇게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200G는 이 안에 이제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죠. 내장 그래픽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현재 10만원 가까이 판매되고 있는 GT1030 걔랑 거의 뭐 비슷한 급, 뭐 롤이라든지 뭐 피파 뭐 써든 요 정도 게임을 할 때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ASUS 320 게이밍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슬롯이 총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320 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슬롯이 2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320 보드 중에 유일하게 요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이 하나 더 있지만, 얘가 조금 더 뭐 LED나 이런 효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요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얘가 좀 더 상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SD, 요 WD 250기가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120기가 제품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120기가랑 250기가랑 금액 차이가 크지도 않고, 120기가로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250기가로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더 저가형 뭐 120기가나 250기가로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있더라도 WD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 하나가 아니라 왜 4기가 두 개를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하실 때는 8기가 하나보다는 4기가 두 개를 사용해 주시는 게 듀얼 채널로 대역폭을 좀 더 넓게 쓰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 맥스엘리트 게이밍 500W 제품 같은 경우는 뭐 80플러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효율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80플러스 스탠다드랑 브론즈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제품들로 제가 조립을 한번 해서요,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려보고 그런 테스트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대 PC가 지금 세팅이 된 상태고요. 게임 테스트를 하려고 피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픽 옵션 세팅은 이렇게 중업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게임 플레이 했을 때 몇 프레임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할 때는 뭐 20프레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60프레임, 뭐 55프레임 뭐 왔다 갔다 하네요. 50프레임에서 60프레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어이씨 선방 씨. 아 저기도 안 좋은데. 거의 뭐 60프레임 고정 수준으로 나오네요. 상대편이 지금 시간 겐세이를 하고 있습니다. 겐세이가 끝나고 다시 이제 재개를 합니다. 개발이네. 뭐 하는 거야 PK? 프레임 계속 똑같이 유지돼? 네네. 렉도 없고 괜찮은데? 아 이걸 모르네. 지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 테스트하러 들어왔고요. 그래픽 세팅은 매우 높음으로 해놨고 프레임은 제한 해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프레임은 지금 뭐 80에서 90대 뭐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많이 떨어질 때는 뭐 60 후반까지도 떨어지네요. 평균적으로 한 80프레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언저리에서 지금 노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렉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뭐 느낄 수가 없고요.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버워치를 테스트해보러 들어왔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렌더링 스케일은 75%, 나머지는 다 중간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옵치는 교전 중에 40프레임까지도 떨어지고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50프레임대에서 지금 노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크게 뭐 렉 심하게 느끼지 않고 그냥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왔어?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더 해. 지금은 배틀그라운드를 테스트하러 들어왔고요. 지금 옵션은 모두 다 매우 낮음으로 하고요. 안티 텍스처 거리보기만 높음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레임은 30프레임대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렉이 좀 느껴지네요. 게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빨이 떨어지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바로 그냥 싸우거든요. 낙하산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프레임이 40, 46, 47 드랍이 있겠죠? 30으로 떨어졌네요. 프레임이 17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게임을 하기 힘든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면 땅바닥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밍하는 동안에는 프레임이 30대 정도, 뭐 20대 게임하기가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배그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0만원대 PC를 서든어택 테스트를 하러 들어왔고요. 와이프가 서든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서든어택에서 렉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 느껴지냐? 한간에 서든어택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을 사용하면 잔렉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연습 모드에서는 아무 뭐 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이제 공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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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이. 잘 가. 빠이. 내가 오르니? 내가 조립을 잘해가지고 여기 온 거야. 천박도 죽지. 잘 가라 형님. 지금 더 먹을게요. 탈방 탈방. 아, 나와줘. 아, 아니 들어갔는데. 아, 얘 뭐야? 핵이야 뭐야? 겁나 웃겨. 그 우리 팀, 그 팀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왜 입이 점점 뚜껑해지는 거야? 잊어. 네, 지금까지 30만원대 PC의 게임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30만원대 PC면 저거 사무용 아니야? 저기 게임 돌아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잖아요. 응, 아니야. 게임 잘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게임 테스트에서 보셨듯이 뭐 서든 어택, 리그 오브 레전드 얘네들은 그냥 풀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AMD 라이젠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서든이나 롤 같은 경우는 이제 잡렉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허위사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없어요. 렉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뭐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뭐 렌더링 스케일을 75%로 조정을 했지만 나머지 다 중옥으로 했음에도 게임하는데 전혀 뭐 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피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참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보다도 더 낮은 옵션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5에서 30프레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게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를 하실 거면 여기서 이제 뭐 그래픽카드를 뭐 RX570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태까지 사무용 PC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여겨졌던 2200G가 들어간 30만원대 이 PC가 이런 게임 성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제가 70만원대, 50만원대, 30만원대 PC를 다 이제 리뷰들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90만원대, 뭐 100만원대 혹은 뭐 그 이상대의 PC들의 게임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테스트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